안녕하세요, 어차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화장을 할 거냐면 저한테 긴디가 있어요. 긴디가 뭐냐면 되게 예쁘죠?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에 어울리는 화장을 할 겁니다. 이 조그만 알갱이들이 약간 파스텔 톤? 네, 좀 색깔이 많은 느낌이어서 오늘 눈에 색깔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요. 생얼을 준비해주세요. 사실 지금 생얼이 아니고 컨실러로 잡티 커버를 해준 상태예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잡티를 컨실러로 한번 커버하고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튜토리얼에는 제가 피부 화장을 다 마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파운데이션까지 스텝을 늘려보려고. 제가 지금 쓰는 파운데이션은 HD 커버리지 파운데이션? 원래 쓰던 건 트루지오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 이게 성분이 되게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정말 이거 바르면 다음날 얼굴에 뭐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한 이 정도 덜어주시면 되고 스펀지는? 지난번에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를 샀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다이아몬드 퍼프인데 그냥 퍼프랑 비슷해요. 모양이 조금 독특한? 물에 적셔서 빵빵한 상태로 만들어준 퍼프로 얼굴을 두드려줍니다. 이 파데는 정말 그냥 보통의 파데예요. 대단히 좋은 점도 없고 대단히 나쁜 점도 없는데 확실한 건 이걸 바른 다음날에는 뭐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약간 다 모든 부분에서 중박인 느낌? 저는 원래 파데를 브러쉬로 바르는 편이었는데 브러쉬파였거든요. 뷰티블렌더의 유행 이후로 뷰티블렌더만을 쓰고 있습니다. 파데를 한번 얇게 바르고 눈화장을 하거나 눈썹을 한 다음에 한 겹을 더 얇게 발라주면 지속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에 적시는 이유는 저는 얼굴에 열감이 많아서 좀 촉촉하고 차가운 스펀지로 두드려주면서 열감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눈에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마시고 스펀지의 잔여 파운데이션 정도만 살짝 얹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쌍꺼풀에 끼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썹 네이처 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살짝 누운 눈썹을 그릴 거예요. 너무 두껍지 않게. 이 아이브로우 펜슬을 신님이 엄청 강추하시길래 사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눈썹 앞머리는 늘 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눈썹 앞머리 한 여기 정도. 쉐딩을 좀 빡세게 넣을 땐 저는 아예 이렇게 그려놓고 확실히 다르죠? 너무 아무것도 없네 이쪽에. 오늘 눈화장을 색을 여러 개 쓰긴 할 거지만 어둡게 안 할 거라서 쉐딩을 더 신경 써서 넣어줄 거예요. 저도 나름 균형을 맞추는 편이랍니다. 이렇게 양쪽을 그려준 다음에 앞머리가 너무 없어진 부분은 다시 털결대로 그려서 살짝 심어주세요. 이렇게. 아! 브러쉬를 사봤거든요. 다이소에서. 오씨. 잘 모르겠어, 오늘. 한번 써볼게요. 저의 거의 고투 팔레트인 네이키드 3번 리밋이랑 루너를 섞어서 늘 하듯이 눈 전체 음영을 한번 잡아줄 거예요. 털 빠진 거 보이세요? 그냥 딱 싼 브러쉬의 느낌이에요. 털이 자꾸 빠져. 제가 1,500원에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브러쉬네요. 제가 약간 아까 양 조절을 잘못한 것 같나 싶기도 하고 이쪽은 훨씬 낫네. 여기까지 거의 브러쉬 잔여물 정도, 잔여 분량 정도로 살짝 내리고
이 털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쓰인다. 입술 밑에 쉐딩을 넣어주면 입술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홀리카홀리카 메이커 위시 블러셔 페일벨라. 그냥 평범한 연보라색 연보라색 블러셔로 눈 전체에 분홍기를 올려줄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올린 색깔하고 살짝 섞이면서 휙기 도는 핑크색이 되거든요. 이게 오늘의 베이스입니다. 빨간 색깔 라인을 살짝 아래로 처지게 그릴 건데요. 에뛰드 립 라이너로 그릴 거예요. 아마 컬러 이름이 체리레드일 거예요. 이 브러쉬 이렇게 평소에 그리는 라인보다 좀 아래로 처지게 전 레드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너무 눈이 부어 보여서 끝에만 스펀지 팁으로 빨간 색깔 섀도우 라인을 그린 곳 위에다가 살짝 얹어서 지속력을 높여줄 거예요. 뭐하러 나의 인기 응변력을 요런 상태. 클리오 젤 프레스 펜슬 젤 라이너 미니. 파란색 아이라이너로 언더를 살짝 그려줄 거예요. 너무 길게 빼지 말고 이 정도만. 똑같이 파란 색깔 섀도우를 덮어서 지속력을 올려주는데요. 맥 스크린 커플스 5라고 되어 있는 파란 색깔 아이섀도우 듀오의 이 색상을 얹어서 발색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살짝 밑으로 끌고 뒤로도 끌어서 영역을 넓혀줍니다. 이런 상태.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파운데이션을 한 겹 더 올릴 거예요. 얼굴 중앙 위주로 톡톡톡 두드려서 펼쳐준 다음 이렇게 하면 훨씬 지속력이 좋아져요. 아까 쉐딩을 칠한 곳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로라 메르시에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로 피지 분비가 많은 쪽을 두드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쪽이라 하면 저의 얼굴 전체. 이제 눈에 섀도우를 이용해서 음영을 줄 거기 때문에 음영을 주기 전에 얼굴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놔야 가루가 떨어져도 탁 털어낼 수 있겠죠? 이제 아이라인 가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섀도우를 얹으면서 음영을 만들고 싶어요. 이 팔레트, 버건디 타임스 9 팔레트를 이용해서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아니다. 아니네. 페어리 드롭스 플래티넘 스테리아이즈 929. 컬러는 더스티 시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코랄? 코랄 브라운?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 립 라이너랑 거의 색깔이 비슷한? 가이드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제가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곳에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스펀지 팁으로 아래로 말고 위로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가이드가 이렇게 따진 상태에서 맥의 버건디 타임스 9 팔레트로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먼저 더 옅은 색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세요. 그 다음 이 컬러로 더 극소 부위에 올려서 더 진하게 더 작은 브러쉬로 앞에 이 라인을 마치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살짝 구라를 쳐줄 거예요. 살짝 그려줄 거예요. 앞머리를 살짝.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이처리퍼블릭 글리터 라이너인데요. 이걸로 여기 빈 부분을 네이처리퍼블릭 글리터 라이너인데요. 이걸로 눈에 빈 부분에 라인을 살짝 따줄 거예요. 여기 이 라인을 따주세요. 그리고 말려줍니다. 여기 이너코너에는 부들 엑스퍼트 컬러 아이브 쿨톤 웜톤 한정으로 나와서 샀는데 온고잉이 되어버린 슬픔의 아이템입니다. 하늘 색깔인데 약간 금펄이 돌아요. 이걸 이너코너에 얹어줄 거예요. 뿅! 아까 파란색 라인을 그린 곳과 살짝 이어주면서 이렇게 얹어줍니다. VDL의 뷰러로 눈을 또 찝어줍니다. 생각보다 되게 세게 C컬로 찝어야 마스카라를 칠했을 때 안 내려와요. 뷰러가 된 상태에서 아이라이너로, 이건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예요. 아까 빨간색을 칠한 부위보다 확실히 적은 부위를 칠해줘야 빨간색이 보이겠죠? 눈꼬리도 너무 많이 빼지 말고 한 이 정도만. 앞머리 쪽은 저는 진하게 그리지 않는 편이고 거의 속눈썹 사이만 메꾸는 느낌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블러셔는 단델리온을 쓸 거예요. 약간 눈에 가깝게 발라줄 거예요. 살짝 번져 내려온 느낌처럼. 향이 너무 좋아. 콧등에도 살짝. 이렇게. 그다음 하이라이터. 도라메르시의 매트 레디언스 베이크드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펜브러쉬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와. 아니, 정전기가 난리 났네. 이걸로 한번 이렇게 발라보고 싶어서 좋으면 뭐 쓰는 거고 아니면 키보드 먼지 털 때 쓰죠. 이렇게. 과연? 나 지금 약간 걱정되네.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가네요. 은은하다. 이 하이라이터도 원래 좀 은은한데. 화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드업하기가 좋다는 뜻이죠. 부들부들하긴 해요, 브러쉬가. 막 거칠어서 따가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합격. 저는 원래 좀 작고 플러피한 브러쉬로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편이어서 이걸 한번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하나 사긴 했었는데 하이라이터를 바르는 용도보다 얼굴에 떨어진 가루를 탁탁탁 쳐서 치울 때 썼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5만 대로 갈라지긴 해서 좀 그냥 가격 대비 괜찮다 정도로만. 이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우 나 여기 못하겠어. 원래 사용하던 브러쉬를 그냥 편해. 그렇지. 살짝 눌러서. 이런 느낌? 좀 컬러가 많은 컷 크리즈 정도가 되었네요. 약간 손 가는 대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속눈썹에 힘을 좀 주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롱 앤컬 마스카라. 되게 오래 쓴 마스카라예요. 거의 제가 정착했던 마스카라? 가끔 그냥 호기심에 사는 제품 말고는 계속 그냥 이걸 쓰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붙일 속눈썹은 유니팝콘 제품인데
박토리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예요. 저는 이거는 라벤더 그레이라는 쇼핑몰의 오프라인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끝에 연보라색 털이 살짝 달려있어서 약간 내추럴하면서도 귀여움을 놓치지 않았다. 공포의 까만색 다크니스 속눈썹 접착제로 접착듯. 네, 오늘은 실패하지 않으리 잘 말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패할까봐 무서워. 양쪽 눈 차이가 잘 붙었네요. 여전히 이쪽이 살짝 더 처지는 느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뷰러로 가짜 속눈썹하고 진짜 속눈썹을 한번 꾹꾹 눌러서 찝어줄게요. 됐다. 립 라이너로 라인을 먼저 딴 다음에 본인 입술과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오버립을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줘서 컨실러로 눌러서 왜 이래요? 눌러서 저의 입술인 척 할 거예요. 이렇게 그 후에 아까 나왔던 컨실러를 손등에 살짝 덜어서 살짝 두드린 다음 입 라인을 풀어줘요. 더 연해지게. 이런 상태에서 비샤 모던 섀도우 크림 라벤더 컬러를 입술 중앙에 윗입술 산 부분 얹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터도 더 좁은 부위에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주얼 크리스탈 엔젤링입니다. 이런 반짝반짝한 눈 여기 가운데에다가 펄을 살짝 더 얹어줄게요. 왜냐면 그러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약간 파르스름 연보라, 파란 연보라 같은 귀여운 펄이에요. 저는 입술을 바르고 아이섀도우로 가운데에 펄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하면서 더 볼륨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 빈디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빈디를 붙이려면 여기 가운데에 있던 화장을 싹 닦아내고 붙여야 돼요. 그 위에 그냥 붙이면 나중에 약간 미끌미끌해지면서 떼지더라고요. 이거는 알콜 수압이고요. 약국에 가시면 사실 수 있으세요. 그냥 없으시면 면봉으로 싹 닦아내셔도 되는데 이게 기름기까지 싹 닦아주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지?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반짝반짝하는 스티커예요. 정 가운데에 붙여야 해. 이렇게 붙일 거예요. 완성! 자세한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됐다. 머리는 드라이만 한 상태라서 앞머리 살짝 꼬려고요.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한 이유는 눈썹을 다시 뚫으러 갈 거거든요. 뚫으러 가기 전에 빡센 화장으로 기압을 넣어보았습니다. 일단 예쁜 척으로 마무리를 하고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뻔뻔 그 예쁜 척 하는 음악을 예쁘다. 미안. 언니 오늘 어때? 그치?